나이지. 형, 형수님인가요? 어? 왜 비래? 이제 또 김인주 씨의 후반 이야기까지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 장소일까요? 네, 네. 아, 이 두 번째 교향곡을 통해서 맨델슘의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될 듯 싶고, 그런데 선생님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사흘 동안 KBS 음악실 특집 방송을 진행하시더라고요. 네. 예. 네. 그래서 저희 코너에 못 나오시게 됐더라고요. 아, 네. 시간이 약간 겹 쓰는 것 같아서. 네. 프로그램이 사흘 동안 이어지는데요. 네. 거장의 탄생이라고 하는 네.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에서 제가 MC를 맡아서 네. 이제 또 젊은 음악가들과 만나고 또 얘기를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사흘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네. 맨델슘의 교향곡 3번, 4번, 5번이 남아있는데 이 3번, 4번, 5번의 교향곡에 대한 설명을 지금 쭉 한꺼번에 드리고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. 예. 내일 들으실 곡은 교향곡 3번이죠.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유명한 교향곡입니다. 1842년에 완성이 되었는데요. 당시 영국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에게 헌정된 작품이기도 합니다. 이 맨델슘은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특히 1829년부터 1831년까지 집중적으로 아주 여행을 유럽에 많이 다녔었어요. 네. 예,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또 휴가 기간에 스코틀랜드를 다녀왔는데 스코틀랜드에서 그 에든버러 유명한 폴리리드에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그 얽혀있는 이야기 중에서 아주 유명한 메리 스튜어트 여왕의 이야기. 네. 좀 비극적인 이야기죠. 프랑스에 결혼을 하러 갔다가 또 2년 만에 돌아오고 그 후에 또 권력 다툼에 의해서 아주 많이 비극적인 그런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인물인데요. 이런 그 슬픈 이야기 또 메리 여왕의 유혹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성에 다하고 영감을 크게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 교향곡 3번 스코틀랜드 교향곡 이 교향곡과는 다른 정서가 있겠죠. 한여름에 정말 많이 들려드렸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죠. 네. 파란 하늘이 네. 늘 연상되는 그런 곡인데요. 밝고 즐거운 곡인데요.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낙천적이고 즐겁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맨델슘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그럴 것 같습니다. 언제 이탈리아 다시 갈 수 있을지. 글쎄요. 진짜 네. 남부 이탈리아 꼭 가보고 싶어요. 네, 음악으로 여행을 쭉 다니시는 그런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리고 금요일 날 방송하신 5번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. 이 작품은 다시는 교향곡 5번으로 이렇게.